예, 여기는 까치울 전철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계 통일 대한민국 1등 국가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합니다. 여기에 김용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지어서 당선이 됐군요. 한번 보죠. 공모 김용찬. 내 마음이 피었어, 내 마음이 피었어. 이렇게 널 향해 피었어. 모르겠니? 너 때문에 피운 이리도 고운 내 마음을. 맞아. 나는 나의 존재가 그대 때문에 더욱 빛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어. 이름이 불러준 꽃이 되었어요. 네, 창의도시 부천 까치울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시를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369 가위바위보 6번 허경영, 3456 6번 허경영, 사랑해 허경영. 세계 1등 국가 세계 통일시킬 천재 허경영, 감사합니다. 여기는 까치울역이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네, 김주관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여자대학교 담장이 이렇게 붙어있네요. 예, 우리에서 저쪽에 이제 청와대가 보이고 저기 저 청와대죠. 청와대 저기 북악산 저리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주차 공간은 별도로 말을 해야겠군요. 예. 누가 옛날에 그래도 선비들이 좋아하던 곳이니까 선비들이 옛날에는 다 이쪽 와가지고 직접 이제 총판입니다. 직접 수입해서 수입 총판을 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그 대리 정도 내주고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아서 시계 판매 처음인 것 같아서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 사시는 분 여기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 저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저도 여기 노화동 대학 밑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학교 힘들게 그래서 다음부터 이사 하겠습니다. 이제 동료 분이신데. 예예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참 잘하시는 거죠? 네. 커피집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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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먹을 수 있나요? 먹어도 되나? 어미, 뭐해? 아니, 왜 그래? 좀 이따 물어봐. 야, 뻐꾸기 아저씨, 뻐꾸기 아저씨. 뻐꾸기.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람이 시한수 낭송하겠습니다. 369 가위바위보 3일정신 3456 6번 허경영, 본태양 허경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계 1등 국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지구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번 허경영. 예, 감사합니다. 빠꾸 빠꾸 바로 용화류 2188 58. 우리가 도시 와거나 뭐 스타일이 한데
아주 잔다고 나와. 여기까지 나오나 봐요. 반갑습니다. 6번 허경영 세계통일 두 식구 2억 세 식구 3억 이거 안 달아요 허경영? 네? 이거 사무원이 와야 돼요. 이거 저 혼자는 못해. 이거 이미 이제 오늘 내일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나온지 알고 있으니까 떼내도 돼. 이제 저, 나도 안 달 필요 응, 대할 필요 없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6번 허경영 빡빡 이렇게 오면은 이 효과 금방 나버려. 저는 부천에 살거든요. 예, 부천에 사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이 강연을 잘하더라고. 강연이 1등이 세계 1등이요. 아니 옆 사람들 저거들이 어 하여튼 세계 최초로 특허도 많이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특허 많이 내놓으니까. 이게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다 따라오잖아. 발차기도 따라오대. 발차기도 문거 발차기도 어이 참 다 따라서 해. 앞으로는 허경영이 정책이 33 정책 공약이 있는데 이게 펼쳐지면 이 지구별이 신선세계가 돼. 신선세계 그 전부 다 뻔보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다 따라오잖아. 이게 그 30년 전부터 1억 준다, 뭐다, 애들 때문에 인구가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요, 대한민국 나라가 없어져. 큰일 나.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빨리 애기 낳게 만들어야 돼. 1억씩 막 나눠줘야 돼. 저거 이제 사성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마, 화, 여기 해도 이게 이제 사성, 트위스트 브랜드 스틱. 하고 까린 뭐야 지금 까리오 그다음에 저 밑에 내가 지금 일본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 밑에 일본어 까리 밑자가 하나 들어가 있네. 그다음에 이제 요건 또 뭐야 미 텐텐 첸 스위트 라이스 도넛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모지 뭐요? 요거 지금 여기 뭐야 영어 뭐 대문자로 되어 있네. 그렇다 치고 파토너츠 홍도 텐텐첸 레드빈 도너츠 샤토 요거 이제 소 요건 뭐야 저거잖아 소두인데 이게 일본어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일본어 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핫도그 러고 코리아 핫도그 그리고 이제 저게 일본어가 참 그렇네. 요게 지금 대문자로 돼 있는데 일본어 대문자 일본어 대문자가 뭐 이제 두 개 있잖아. 소문자 대문자 있잖아 이 일본어 이거 대문자로 돼 있는데 나 알았는데 까고 하고 이제 치즈 핫도그 쓰르고 치즈 핫도그 해가지고 요건 이제 오케이 그래갖고 끝 하여튼 6번 허경영 해가지고 돈 걱정 없는 세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6번 허경영 재밌게 사세요. 6번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 네. 네, 종로에서 김주관 변호사 만나고 위치 확인하고 통인시장 부근에서 또 할머니들하고 6번 허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원종동 사거리에 와가지고 마무리하면서 네, 갑니다. 6번 허경영. 6번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 369, 369, 3456, 6번 허경영. 6번 허경영을 앞세워 세계 통일을 한다. 이 주변의 문제를 해결한다. 인류의 문제, 인류를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러한 것들을 성통 공안하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정통 공안의 길. 이 지구별이 신선세계 동방에덴 에덴의 그런 동산으로 정통국의 나라 그러한 분위기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원시 반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지구별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돈 걱정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천재 허경영이를 앞세워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6번 허경영, 6번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6번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 세계 1등 국가, 태극 대한의 세계 제1의 나라, 통일 대통령, 함께 합니다. 6번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